다 방편이거든. 내가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부장이 될 수도 있고 대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방편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 부장이 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다 떼고 나면, 다 떼면 그냥 신이라니까. 계급 다 떼고 그렇지, 나면. 계급 다 떼고 나면 그냥 신이라니까. 요만한 애가 육신은 요만해서 그렇지, 그 아이 되는 건 신이라니까. 천배의 확정성을 뗄수 있는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지금 신이 지금 울려서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신은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말을 하고자 하면 안에서 울림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 울림이 밖으로 지금 팽창돼가지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 육신은 뭐냐면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연장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지금 대작을 주고받는 것은 그 안에 영혼이 지금 울리는 거예요. 영혼이 울리는 거라. 신들이 지금 울림이거든. 영혼에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엄청난 에너지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만한 아이라도 내가 말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신에서 울림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육신을 보면 요만한 아이인데, 꼬마 아이인데 그 안에 들어차 있는 영혼은 신이란 말이죠. 육신이 작아서 그냥 작아 보이는 거지, 아이로 보이는 거지, 아직 팽창을 덜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영혼이 신랑이 팽창하면서 육신도 같이 팽창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어른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떼고 나면, 다 떼고 나면 똑같은 신이라니까. 요매나 아이도 신이고, 저기 거지도 신이고, 저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 아줌마도 신이고, 똑같은 다 신인 거죠. 그러면 쉽게 안 보이는 거라. 왜? 내 자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상대가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모든 걸다 떼고 나면 완전 신이거든. 신과 신이 지금 대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신이야라는 어떤 정체성의 확립이 좀안 그게 되는 조금 70%안찬 거죠. 강의에 그렇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진량의 내공이 70%가 안 차기 때문에 아직 내 거로 완전히 안된 거죠. 그게 내 거로 완전히 됐을 때 상대가 이해가 돼요. 이게 항상 내가 강의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상대를 가 보이는 거라. 내가 완전한 신이잖아요. 그죠? 전 신이잖아. 그럼 내가 신이기 때문에 상대가 보인다니까. 그 육신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차 있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천신이고, 나도 천신이고, 다 떼고 나면, 말씀 그대로 계급 다 떼고 나면 똑같은 신인 거라. 신과 신이 지금 대작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 그만큼 깨끗한 게 어딨어요. 근데 저 사람 내가 씹히 보인다. 우리가 육신을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니까 지금 뭔가 인간으로서 저 사람이 하는 모양과 말이 꼬라지가 조금 못 나올 수 있어도 그거 다 떼고 나면 안에 있는 것은 신이에요. 깨끗한 신이거든. 신과 신이 지금 대작을 나누고 있음이거든. 이러면 상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나. 그죠?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것은 저 사람의 육신을 내가 받아주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차 있는 영혼, 영혼의 울림으로 하는 말을 내가 받아주라는 거죠. 왜? 신랑이 법칙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량이 모자라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진량이 참은 나중에 그렇게 안 하거든. 지금 진량 그 법칙에 맞게끔 자기가 지금 말과 행동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뭐 모자라든 좀뭐 밀도가 높든 어쨌든 그렇죠. 예. 신은 신인데 아직 좀 진량이 부족한 신이다. 그죠? 신이 먹어야 될게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지식. 지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식을 좀덜 먹은 거예요. 내 일용할 양식을 좀덜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혼이 힘을 못 쓰는 거다. 진량이 뭐냐면 내 영혼의 에너지거든. 진량이 부족하다면 내 영혼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영혼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지. 영혼 신은 맞는데, 신은 맞는데 진량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보기 쉽게 보이거든. 그럼 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진량이 법칙을 딱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못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실력으로 지금 하는 말들이에요. 원래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라 지금. 사람들은 항상 잣대를 갖다 대는데, 상대가 잘했니 못했니 잣대를 갖다 대는데, 그건 진량의 법칙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모순된 말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진량이 그것밖에 안 돼.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 소송 그분들, 이런 분들. 진량의 법칙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 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맞다니까. 그렇죠, 맞죠. 왜? 진량의 법칙이 자기는 그게 최고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틀렸다고 할 것인가? 틀렸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진량의 법칙이 정확히 존재하거든. 내 진량에 맞게끔 말과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럼 그걸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죠. 저게 옳다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저게 지금 옳다 그렇다 평가라고 지금 내 눈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걸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주라고. 그 공부를 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그죠? 근데 대자는 신랑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저걸 내가 알면은 정확히 인지하고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어떤 지금 모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저걸 내가 깨끗이 받아줄 수밖에 없다니까. 왜? 신랑의 법칙이 존재하니까. 이 신랑의 법칙을 모르면 사람을 갖다가 잘하니 못하니 평가를 할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설정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끔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 왜? 내 신랑에 맞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니까.
내 영혼의 에너지 실량이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 말과 행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을 틀렸다고 평가할 것이냐? 맞다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 근데 누가 봤을 때 아니냐면 그 상대가 봤을 때 이 실량의 법칙을 모르면 저 사람이 틀린 걸로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히 냅둬야 되는 거라. 자기 실량과 행동하도록. 오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내 실량이거든요. 이해 확장성을 띈단 말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실량만큼 그대로 지금 말과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해 확장성을 띠는 거거든. 우리가 내공이 찬다는 것은 이해 확장성을 띠는 거예요. 그죠? 상대를 이해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0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이해하는 확장성. 내공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입을 막 갖다 대는 사람들은 누구 공부냐면 그 사람 공부예요. 그렇죠. 저게 맞다 틀리다고 너무하다고 하는 사람은 뭐 이걸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 질량의 법칙을 모르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뭐 오만자대를 다 갖다 댈 수 있어. 근데 자의 대자연의 질량의 법칙을 더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그런 자대를 안 갖다 대죠. 평가를 안 하는 거라. 저 사람은 그냥 바로 이해하고 품어버리죠. 이렇게. 뭐 말을 안 해요. 왜? 저 사람 지금 자기는 맞게끔 행동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의 에너지 실량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럼 그런 말과 행동하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거라. 당연한 거거든. 그걸 뭐라 할 게 아니죠. 그걸 보고 한마디씩 평가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공부한 거라.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왜? 저 사람 이해를 해버리거든. 저 사람을 바로 품어버린단 말이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아니까. 그냥 이해하고 바로 품어버리는 거죠. 입을 안 갖다 대는 거라. 근데 처음부터 한마디 지금 입을 갖다 댈 거거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건 좀 심하지 않느냐? 오만 얘기 다 할 거거든. 그럼 자연은 그걸 딱 보고 있는 거라. 다 드러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한마디 다 갖다 대면 그럼 네 공부는 어느 질량까지? 너는 어느 질량까지? 딱딱딱 평가가 되는 거지. 대자연이 지금 평가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알맹이 쭉대기를 갖다 쫙 지금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막 원리 그랬냐고 막 다닌다. 질량의 법칙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말과 행동하는 거예요. 흔들고 있죠, 여기에서. 왜? 정체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흔들어가지고 뭔가 다르게 다 밖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 그거 가지고 공부 잡아 나갈 거거든. 그럼 대자연이, 너는 어느 질량 되니까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다 이제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꼭 맞게끔 공부시키거든. 지금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드러나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모순이 있으면, 올 때까지 모순을 빚어내는 게 과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한 7년간 정도 우리. 그 과도기를 가만히 보고 자연히 보고 있었던 것은 모순이 다 밖으로 드러내라고. 그 모순이 다 드러내야지만 그거 가지고 잡아갈 거잖아요. 정리를 할 거잖아. 그리고 바이러스가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과도기 지나서 딱 바이러스 온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과도기라. 자연이 흔들었을 때 이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라. 다 표출을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모순을 또 감추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터질 거잖아요. 그럼 내가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밖으로 다 드러내야 돼. 지금. 너 불만 있으면 불평불만 할 것도 다 지금 밖으로 다 드러내고 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잡아줘요? 잡아주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다 밖으로 표시가 날 때까지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이거. 그걸 왜 애써 정리를 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정리가 될 텐데, 이렇게. 다 위로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모순이 있으면 모순이 밖으로 다 나와야죠. 최고의 공부는 뭐냐면 모순이 다 밖으로 표출이 돼야 돼요. 그 표출된 거 가지고 한 대씩 막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라. 나 내 질량을 지금 자연에 다 알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 질량이 얼마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연이 그거 가지고 공부시킬 거거든. 그럼 그거 한 대씩 맞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뭘 정리를 해?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모순이 있으면 밖으로 다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선천시대와 후천시대 나눌 때 과도기가 7년 있었던 거 딱 그 이후에고 모순이 전부 다 밖으로 드러내라고. 그죠? 과도기 7년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왔잖아요. 그렇죠. 한 7년 과도기 왔잖아요. 그렇죠. 예. 과도기라고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지. 그렇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려면 2020년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도기 있어야 되거든. 왜? 선조 시대의 모순들이 다 뭉쳐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후천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과도기에서 다 드러나야 된다니까. 2013년도 그 이전에 그 많은 모순들이 2013년 이후에 이제 더 새롭게 이제 후천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선천과 정말 그 정석된 후천 사이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정리되는 그 시간. 그렇죠.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뭐든지 정리하는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지. 그러니까 옛날 거하고 새로운 게 딱 만났을 때는 분명히 어떤 그
여기와 여기에 그런 그렇죠. 2년 차, 7년 정도 이렇게 되는 시간이고 이제 딱 부산이 딱 부산도 딱 정리하는 시간이죠 지금. 부산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있고 뭔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한다 하지만 그 뭐야 법을 많이 듣고 있는 거지 내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자연이 봤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지금 앉아서 듣고 있는데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자연이 흔들어 봐야 돼요. 시험을 쳐봐야 되는 거라. 그게 뭐 하나 가지고 딱 흔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럼 그분들은 뭐라 할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일꾼이에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라. 이 사자가 지금 사람들, 주위 사람들 다 흔든다니까 이렇게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흔들어 봐야죠. 그럼 다 이제 나오잖아. 입에서 다 한마디씩 다 할 거거든. 그렇죠. 내 신량이 약하면 거기 다 끄달리게 돼 있어요. 내 그 부분보다 신량이 약하다. 그러면 다 끄달린다니까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뭔가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요때다 싶어가지고 다 나오거든. 우리 내가 뭐 천만 나가든 얼마 나가더라도 이 돈은 사회 다 쓰이는 데 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딱 받아들이면 나는 좋잖아. 그러니까 세이지면요. 세이지 만큼 자연이 거기다 10배 딱 해가 배가 소리가 딱 우리한테 돌아오게끔 만들어줘. 이것도 여기 돈의 원리거든. 그게 생각이 그릇의 크기예요. 내 신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확장성을 띈다 했잖아요. 내가 우리나라를 하잖아요. 그럼 저 아프리카나 저기 뭐 멕시코라든지 미국이나 다 우리나라까지로 포함시키면 저게 딴 나라가 아닌 거라. 같은 우리나라거든요. 그죠? 그럼 아프리카를 도와줘도 미국을 도와주는 저 뭐 멕시코, 브라질을 도와주는 거 아래 저 나라를 도와준 것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거든. 그럼 저 나라를 도와준 만큼 그 배가수를 해가지고 정확히 일로 들어오게끔 돼 있다니까. 자연히 그렇게 작업을 해요. 내가 바르게 쓰인 돈은 정확하게 10배에서 해가지고 1000배까지 해가지고 확장살 때까지 나한테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돈을 내놨으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돈을 내놨으면 그 돈이 바르게 쓰이잖아요. 바르게 쓰이면 그게 전부 다 우리한테 다 돌아온다니까. 그리고 이 돈을 쓴 걸 힘을 가지고 세계 국제사회에 나가잖아요. 그 국제사회에 또 펼친 만큼 또 그 경제가 일로 다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돈이라. 그래서 돈은 돈이라니까. 돈에 눈이 달려 있다잖아요. 돈이 하나님이거든. 물질 에너지잖아요. 돈의 운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돈 물질 아닌가요? 물질. 그 눈 오직하면은 뭐로 그렇죠. 뭐로 하는 말 있잖아. 돈에 눈이 달린다고. 돈이 하나님이거든.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갖다 그렇게 운용을 하시는 거라 이렇게. 어떤 때는 많이 주고 어떤 때는 적게 주고 어떤 때는 중간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배분을 잘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주는 거거든 지금. 네가 돈을 바르게 쓰고 있으니까 그 돈이 더 들어가면 맞는 거죠. 이 공부 경비를 좀 쓰고 있잖아. 나간 돈은 정확히 내를 위해 쓰게끔 돼 있거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다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럼 돈은 다 이 안에 있는 거지. 누가 내 돈이 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해놨잖아. 사회돈이라고. 우리 돈이라고.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죠? 사회돈이라는 마인드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자연이 안 뺏어간다고. 사회권 절대 안 붙인다니까. 근데 내 거라고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흔들어버려요. 욕심이 딱 들어갔거든. 그럼 흔들어서 이제 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